구약 속에서 그리스도 찾기, 오늘은 사랑의 증표,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뱀은 하와를 미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말했는데 정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뱀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아실까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 알다, 깨닫다, 분별하다, 인식하다, 이해하다는 뜻도 있지만 경험을 통해서 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선을 경험으로 아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악을 하나님이 경험하셔서 아신다. 그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고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시지도 않으시고 스스로 어떤 악을 행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이미 그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결코 악을 행하시지 않은 분입니다. 마귀는 여기서 야다, 알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하와에게 말장난을 한 것입니다. 만약 하와가 야다라는 동사를 알고 있었다면 뱀이 꼬셨을 때 하나님도 악을 경험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인간은 선이든 악이든 경험해봐야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와는 자기도 하나님처럼 악의 맛을 봐야 좋은지 나쁜지 알 것이며 그래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귀는 매우 애매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하와의 마음을 훔친 것입니다. 하와가 정말 하나님에게 순종적인 여자였다면 혹시 악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느냐는 문제는 누구를 자기들의 주인으로 삼느냐는 로드십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악을 경험으로 알게 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악은 경험해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분별하고 그 해악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경험하지 않으신 악을 인간이 경험하여 안다는 것은 이미 그 악의 씨를 인간이 마음속에 품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여기서 동침하다는 단어는 알다,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아담이 하와와 알게 됨으로 동침함으로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와가 경험으로 악을 알게 되었듯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됨으로 동침함으로 알게 되어서 가인을 낳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와가 경험으로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죄를 잉태하게 되었고 사망을 낳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이라는 헬라어는 에피투미아인데 longing, 즉 특히 금지된 것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는데 마치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어서 미치도록 갈망하는 그 열망과 같다는 것입니다. 금지된 열망이 바로 악이며 악을 품으면 뭐를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됩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뱀은 마치 하와가 악을 경험해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장난을 했는데 하와는 뱀의 갈라진 혀를 통해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뱀이 마귀라고 하는 사실은 뱀의 갈라진 혀에 있습니다. 뱀의 혀가 둘로 갈라진 것처럼 마귀는 사실을 거짓말로, 거짓말을 사실로 말하는 뱀의 두 개의 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같은데 나중에 다른 것이 이단인데 끝이 갈라졌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바로 이단은 뱀의 혀와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악을 경험함으로 눈이 밝아졌는데 육체의 감각에 눈을 뜬 것입니다. 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미 뱀이 하와를 꼬실 때 악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good for food 이것은 육신의 정욕이고 보암직도 하고 pleasant to the eyes 이것은 안목의 정욕이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desired to make one wise 이것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한 것은 육신을 즐겁게 하는 식욕, 성욕 등 정욕이며 보암직한 것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소유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명예, 권력, 인기 등 높아짐에 대한 영웅심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즉 마귀로부터 온 악의 본질들이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와 아담이 눈을 뜬 것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눈을 뜬 것입니다. 세속적으로 말하면 뱀처럼 반란 까진 것이고 영악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고 여기서 벗다라고 하는 단어는 묘하게도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간교하다라는 단어와 그 어원이 같습니다. 간교하다와 벗다라는 단어는 아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는데 벌거벗은, 교활한, 약삭빠른, 미묘한, 음흉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는데 뱀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의 모습이 뱀의 모습처럼 음흉하고 발가벗겨지고 교활하게 변한 모습을 보고 서로 깜짝 놀란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놀랬고 하와는 아담을 보고 놀랬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그 모습이 흉하거나 부끄럽게 보이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보였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뱀의 형상처럼 변한 것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범죄 후에 흉측하게 변한 자기들의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지 벌거벗어서 창피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눈이 열려서 범죄한 후에 변한 자기들의 흉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뱀의 특징인 간교함으로 변해 있었던 것을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특징은 자기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서 은폐하고 변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뱀이 자신을 은폐하며 은밀히 먹잇감을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듯이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순식간에 뱀과 마귀의 특징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은폐하고 위장했는데 바로 그 은폐하고 위장하는 속성이 바로 마귀의 속성이고 뱀의 속성이며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도 그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은 계속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에 대해서 공포감과 시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벗었으므로 라는 단어도 역시 간교한 벌거벗은을 뜻하는 아람과 같은 어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벌거벗었다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웠을까요? 그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전혀 부끄럽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담이 벌거벗었다는 것은 뱀의 간교함, 간교함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추한, 죗된 모습에 대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으므로 늘 자기들의 죗된 모습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실상 치마는 앞치마를 의미하는데 몸 전체를 가린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치부만 가린 것입니다. 마치 눈 오는 날 꽁이 도망갈 때 머리만 눈 속에 처박고 있으면 다 숨은 것처럼 착각하듯이 아담과 하와도 치부만 가리면 자기들의 죄와 타락한 모습이 다 가리워질 것처럼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부만을 가렸지만 무화과 이파리는 쉽게 말라 뒤틀어지므로 그 치부가 금세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바느질해서 만든 무화과나무 앞치마는 그들의 치부를 전혀 가려주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넓은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따서 자기들의 몸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만들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의 몸은 혹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죄로 더럽혀진 자신들의 양심과 자꾸 죄를 숨기려고 하는 약삭빠른 교활함은 결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지 못함과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바로 죄가 가져다 준 악한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셨습니다. 뱀에 대해서는 영원한 저주를 내리셨고 여자에 대해서는 해산의 고통과 남자의 다스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고통으로 주셨고 남자에 대해서는 가족을 평생 책임져야 하는 수고와 노동을 그리고 결국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또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서 아무런 걱정 없이 행복하고 평화롭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세상에 나와서 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달픈 나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보시며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며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아담과 하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치명적인 죄를 지은 후에 세상으로 내몰리는 한 쌍의 부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 에덴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눈물로 지어주신 사랑의 증표, 바로 그것이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아마도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서 했던 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밖에 세상으로 나가면 분명히 벗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평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추운 겨울에 속옷만 입혀서 내쫓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변변한 옷 하나 없이 황량하고 찬바람 부는 세상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각박한 세상에서 영혼의 추위와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떨면서 평생을 살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다시는 부끄러움으로 치부를 가리지 말라고 다시는 두려움으로 나무 사이에 숨지 말라고 당당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가죽옷이었습니다. 가죽은 양의 가죽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물로 가장 먼저 양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양을 잡으셔서 그 가죽을 벗기시고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에는 하나님의 피와 눈물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피가 쏟아지고 살이 찢기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양처럼 잡아서 피를 흘리며 그의 몸을 가시와 못으로 찔러서 피눈물을 흘리며 우리 죄인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실 때 이미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그리스도의 온몸을 찢어 한 땀 한 땀 그들에게 의의 옷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물로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면서 이제부터 너희의 부끄러움을 이 가죽옷으로 가리고 세상에 나가서 너희를 꼬였던 마귀에게 절대 기죽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마귀에게 세상을 향해 외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의 피와 살로 지어주신 눈물의 가죽옷이다. 이렇게 마귀를 향해서 외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며 세상을 이기거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신신당부하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래도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